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두 가지는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려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제일 포인트가 되냐면 1종 보통이 15인승 이하 승합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2종 보통이 10인승 이하 승합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거가 포인트예요. 여기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보통이 할수 있고요.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종 보통이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번 문제 또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 운전할 수 있다. 보면 1종 대형에 보면 아스팔트 살포기가 있어요. 운전할 수 있죠? 맞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이 덤프트럭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 덤프트럭이 1종 대형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요. 네. 2번은 틀렸고요. 3번. 제2종 면허로 250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했어요. 2종 보통에 보면 이륜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륜 자동차는 2종의 호형 면허를 따야 됩니다. 요거. 이륜 자동차요. 그래서 125cc 이상이 되면 이제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고 그 이하 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틀린 게 되고요. 다음에 4번. 제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할수 있네요. 여기 들어있죠? 4번이 맞는 거고요. 답이 1번과 4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을 냈습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있고 차로가 이제 있을 때 여기. 그다음에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실선이 오른쪽에 하나 딱 걷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 여기. 이거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용어의 정의니까요. 배워놓으셔야겠죠? 답이 4번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1항목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요 선을 통해서 오른쪽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는데 그걸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 같은 경우는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같은 걸 말해요. 봉 같은 거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본적 있죠? 요거 여기 안전지대라고 하죠. 갓길 같은 경우는 기럭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럭계랑 또길 가장자리 구역이랑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길 가장자리 구역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누가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요.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어요. 3호가 뭐냐면 55데시벨,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1종 대형 혹은 특수만 해당해요. 1종 대형하고 특수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면허는 그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이 있어요.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쪽 눈이 0.6 이상이면 돼요. 여기 나오죠. 2종 면허는 두 눈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쪽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이 시력이 0.5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죠. 그리고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왜 이거 가능해야 돼요? 신호등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적색과 녹색 그리고 황색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록색명이라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딸 수가 없죠. 그다음 나이는 당연히 만 19세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4번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은 2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대형하고 특수만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종 보통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습니다. 승차정원 12명이래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사항들 있죠. 2종 보통이 승합 10명 이상, 1종 보통이 승합 15명 이하, 2종 보통 10명, 1종 보통 15명, 그거 기억하면 돼요. 요 이하가 2종 보통이고, 요 이하가 1종 보통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승차정원이 12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10명 이상인 거죠? 그럼 1종 보통이 있어야겠네요.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3번, 제1종 보통 면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늘 강조하는 게 제1종 보통,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종보통,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0명, 15명, 요게 포인트예요. 답 3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했습니다. 이륜차 경력은 제외하고요. 도로교통법 82조에 보면요,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죠. 6항에 보면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대형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19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 그러면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려니까 19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인 경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19세 이상이니까 2번과 1번은 안 되고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은 안 되죠. 1년 미만일 수 있으니까.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대형에 응시하려면 경력 1년 이상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3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했습니다. 야, 이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 형량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93조 제1항 8호, 93조 1항에 8호를 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8호의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법도 알아야 되고 82조도 알아야 되고 93조도 알아야 되고 8항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됐으면은 취소일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14번,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야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합니까? 3일 지나야 됩니까? 5일 지나야 됩니까? 7일 지나야 됩니까? 요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도로주행시험 얘기하는 거죠.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로 시험을 못 보죠.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연습하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3일 이상이므로 2번이 되겠네요. 15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장내 기능시험, 기능시험이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죠.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시행령 48조에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기능시험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느냐,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지각 및 판단 능력을 확인을 해요. 이거 보면 조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운전하는 능력, 그리고 지각 및 판단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 이거 뭐예요? 도로주행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주행 상태에서 운전하는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49조에 보면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이거 도로주행이죠. 요게 거기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하고 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요게 4번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기능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 2, 3이 맞고요, 4번은 도로주행 얘기하는 거였다 하는 거.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6번,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습니다. 요기를 딱 나눠야 돼요. 요기를 딱 나눠서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랑 총중량 780kg인 피견인 자동차, 그러니까 견인되는 차, 차가 있고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상황에서 요 차가 11명짜리 승합차고 요 차가 총중량 780kg이라는 거예요. 요럴 때 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면허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보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비고 3번 란에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을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각 상황이 나오는데 보죠.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차가 요런 상태죠. 750kg에서 3톤 이하, 750에서 3천 사이라는 거고 킬로그램, 그거를 끌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하고 그 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톤을 초과한다 그러면, 3톤을 초과한다 그러면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기본으로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 가능하고 요건 대형이 가능하다. 견인 자동차 면허가 두 개가 있어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고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하는 차 말고 끌려가는 차, 뒤에 따라서 끌려가는 차가 750kg에서 3000kg 사이면은 소형에서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고, 3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요게 요 얘기였죠. 그러면 승차 정원 11명이 승합 자동차,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승차 정원 10명 이하면은 2종 보통이고요. 승차 정원 15명 이하면은 1종 보통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면허, 1종 보통 가지고 있어야 되죠. 2종 보통은 하면 11명 승합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4번 아니고요. 1종 보통 면허까지는 맞고요. 1번, 3번은. 그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냐, 군환차 면허냐인데, 요거는 총중량이 780kg이라고 그랬죠. 750에서 3000kg 사이죠. 그래서 소형 견인차 혹은 대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1종 보통 면허에 소형 견인차 면허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1번이었습니다.